안녕하세요, 아르마입니다. 오늘 깁차기 와가지고 예전에 원종 복랑금 너무 키만 크고 밉게 자란 아이들 커팅을 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. 일부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조금 칠렐레 팔렐레 된 아이들 정리하면서 이렇게 일부 원종 복랑금 커팅해서 삼목판 하나를 놔둔 아이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일에 밀려가지고 여태껏 제가 심어주지를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흙 버무려서 담아 놓았고요. 여기에다가 이 아이들을 뿌리받기 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뿌리 내려서 굉장히 라인 타고 살찌고 물들면 이쁜데 이 원종 복랑금이 정말 거한 몸값에서 지금은 너무너무 착해져가지고 심한 말로 거들떠 보지도 않죠. 그렇지만 또 이 아이들 제가 다 처리하기는 너무 허전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일부라도 제가 다시 뿌리받기를 하려고 합니다. 원종 복랑금 대품이 지금 저에게 있어요. 엄마죠? 예전에 정말 거한 몸값을 주고 들인 아이인데 올여름에 이렇게 볼품없이 다 입장 떨어지고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은 애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아이를 저 상태로 지금 놔뒀는데 저 아이 큰 엄마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. 지금 2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그 전에 이 아이들 먼저 뿌리받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아이들 원종 복랑금 커팅한 아이들 뿌리 내리기를 하려고 합니다. 복랑금을 심으려고 이 아이들을 다 보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다 휘어져 있어요. 제가 이 아이들을 뿌리 말릴 때 이렇게 놔뒀더니 햇빛 방향에서 꺾어지는 아이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. 지금 똑같아요. 하나같이 다 이렇게 꺾어진 아이들이 똑같이 꺾어진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다 꺾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심을 때 한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똑같이 심고 햇빛으로 이 아이들을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이 아이들을 말렸더라면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았을 텐데 이 엄마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 아이들이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. 저도 고생이고 이 아이들도 고생일 것 같아요. 일단 한 방향으로 다 심어주고요. 그리고 뿌리 내리는 방향 보면서 제가 햇빛으로 이 아이들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이고 여러 가지로 고생입니다. 이 아이들 뿌리 내려가지고 또 얼마나 이뻐질까, 또 안 이뻐지면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. 원종 복랑까지 심고 나니까 키핑장에 벌써 불이 켜졌습니다.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요. 이렇게 심었어요. 이 아이들이 한쪽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고요 방향으로 심고 그리고 햇빛 반대 방향 쪽으로 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뿌리받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도 이일저일에 바빴던 아로마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